안녕하세요. LP 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DB 하이텍입니다. 코드 번호가 00099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1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DB 하이텍은요,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DB하이텍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DB하이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이라고 하는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난 금요일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이 정도 올라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이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매도 의견을 드린 이후에 오늘도 주가가 오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DB하이텍뿐만 아니라 현재 이 코스피 지수가 막 99포인트, 뭐 이렇게 한 100포인트까지도 지금 상승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봤을 때이 코스피라고 하는 이 지수, 즉 시장 전체의 상승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지만, 올해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거의 처음 본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을 연구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어가는데요. 15년 동안 주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조정이 나와야 될 구간에 조정이 안 나오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은 이 가매수 구간이다 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거품이 끼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B 하이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 수익은 정말로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주가가 올라갈수록 매도를 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내일도 DB하이텍의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자고 일어나면은 계속해서 뭐 90포인트, 1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 코스닥은 아니네요. 코스닥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자고 일어나면 뭐 70%, 80포인트, 뭐 1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는 이상 가열 현상이다라고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돋움을 딛고 올라가려고 하면 경제 상황이 좋아야 하는데, 실제로 경기는 좋지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시장에 대한 이 버블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종목은 기업 분석을 하자라고 하면 이 DB하이텍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8인치 파운드리 반도체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B하이텍은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미 이 회사는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외부적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SMIC라고 하는 이 중국의 반도체의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습니다. 파운드리 업체가 되겠는데, 이 기업이 블랙리스트로 지정이 되었고, 올 바이든 정부에서도 이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반사 이익을 삼성전자와 그 다음에 DB하이텍이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DB하이텍 증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다가 자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 DB하이텍의 실적은 작년의 실적을 훨씬 더 뛰어넘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맞고 이 종목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많이 가파르다, 각도가 가파르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이 나와주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장세가 워낙 자고 일어나면은 코스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의 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15년 이상을 제가 코스피와 코스닥을 봐왔는데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해처럼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장이라고 하면 지금 정도에서는 조정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저도 좀 장황스럽기도 합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DB하이텍이 좋아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뭐 그런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시장 전체가 코스피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시장의 방향성 때문에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더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차익 실현하시고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이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가운데 역시 색깔이 다르게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날짜를 가장 최신의 날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여기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기를 꼭 읽어보시고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고 있고요. 다우 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 보시면은 여기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과
목표가,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 보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은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상황,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